자, 이번 리그 첫 주차 조류배드는 무엇일까요? POE 닌자에서 빌드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탈리그가 열린 지 어느덧 6일차. 현재 일반 강탈리그에서는 사트 빌드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칼날 소용돌이, 맹독성 B, 정수흡수 빌드가 탑3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스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SSF 하드코어 리그에서는 지면 분쇄, 정수흡수, 칼날 폭격 빌드가 탑3 안에 있습니다. 일반 리그에서 17%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칼날 소용돌이 빌드는 어쌔신을 주류로 다양한 전직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날 소용돌이는 현재 독성 빌드가 주류인 편으로 스타트 빌드로 시작해서 엔드게임까지 진행할 수 있고 준수와 맵핑 성능 및 냉기 칼날 소용돌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보스를 잘 잡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유저가 플레이하고 있어 아이템의 가성비가 떨어졌으며 주류 전직인 어쌔신은 다른 전직에 비해 특별한 방어 기재가 없어 맵핑 시 잦은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양쪽 리그에서 스타트 빌드로 인기가 높은 정수흡수 빌드는 일반 리그에서 트릭스터 점유율 97%, SSF 하드코어에서 트릭스터 점유율 100%로 섀도우에서 트릭스터 전직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독성 B 정수흡수의 카오스 데미지 빌드 특징으로 다른 빌드에 비해 초반 아이템 링크수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맵 옵션을 크게 가리지 않아 아틀라스 진행이 수월합니다. 또한 다른 빌드에 비해 안정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 도트 데미지 기반으로 타격감이 떨어져서 플레이가 좀 지루합니다. 보스 몬스터 상대 시 상대적으로 딜이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메꾸고도 남는 장점들 때문에 매 리그마다 그리고 소프트코어와 하드코어 상관없이 항상 인기가 있는 빌드입니다. 이외에 일반 리그에서는 회오리 바람, 부패 골렘, 망령 소환, 구형 번개 등이 상승세에 있으며 SSF 하드코어 리그에서는 생존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어 기재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스킬들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면 분쇄 빌드는 저번 리그에서 함성 개편과 함께 새로 추가된 스킬잽으로 이번 리그에서도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첫 주차 동안의 빌드 동향을 닌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3.12 강탈리그에 추가된 신규잼들은 아직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 리그 기간이므로 신규잼보다는 이전 리그에서 강세를 보였던 스타트 빌드 위주가 탑 순위에 올라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주차부터는 어느 정도 재화가 쌓이기 시작하니 신규 아이템 및 잼을 이용하거나 패치로 상향된 스킬 중에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또 어떤 스킬이 주류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POE 닌자로 빌드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